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공군이 50년 넘게 주둔해온 무등산 정상부가 내년 9월부터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됩니다. 방공포대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도 내년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해발 1187m 높이의 무등산. 50년 동안 방공포대가 주둔하면서 정상부는 철책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일반인들은 1100m 높이의 서석대까지만 등반이 가능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개방 행사 때만 볼 수 있던 무등산 정상부가 내년 9월부터 인왕봉까지 상시 개방됩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협의회가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상부 상시 개방을 내년 9월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연말쯤에 이 상시 개방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고요. 공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시 등은 곧바로 개방 절차에 착수합니다. 군사시설 아래쪽으로 탐방로를 설치하고 철책을 옮기는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내년 3월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 8월에는 탐방로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군부대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군이 이미 이전 후보지를 정하기 위한 작전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공군은 내년쯤 용역과 국방부 심의를 거쳐 복수의 후보지를 광주시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적 요구도가 합당한지 혹은 지역의 수용성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통해서 그 예비 후보지의 다수 중에서 한 군데가 후보지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을 위한 국방부 예산 확보도 첫 발을 뗐습니다. 국방부가 기본조사 설계비의 30%인 3억 9천만 원을 편성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전 후보지 선정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후보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송 전 의원 측은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최고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최종 논의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지원을 명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달 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을 문화와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이른바 Y 프로젝트의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Y 프로젝트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하천 주변의 수변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합류 지점인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한 검토와 수질 개선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노동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업체는 설비를 협력업체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샀는데 해당 업체는 수리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작업 중인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진 광주의 가전제품 부품 공장. 노동청은 이튿날 아침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대형 화물차들이 큰 기계를 싣고 공장에서 나옵니다. 철판을 가전제품에 들어갈 크기에 맞춰 부품으로 찍어내는 금형입니다. 금형이 옮겨진 곳은 사고 사업장의 협력업체입니다. 두 개요, 뭐 세 개나 다섯 개 왔네. 다섯 개가 와서 뭐 왜 온 거예요? 거기서 생산을 못 하잖아요. 생산을 못 하니까 우리가 임시로 여기서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협력업체 관계자는 금형이 업체 세 곳에 분산 배치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협력업체도 금형을 받았습니다. 몇 대나 그러면 받으신 거예요? 한 대씩인 것 같네요. 한 대씩. 총 세 개의 아이템이었는데. 사고 사업장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설비 반출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청은 일부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금형 반출이 작업 중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오로지 납기만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생산을 계속하는 것은 그 유족에 대한 그 충분한 애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업체는 금형을 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형도 쓰다 보면 고장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협력업체하고 몇 번씩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업체는 또 반출한 설비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설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25일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구조와 복리 후생 분야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 조리 시설의 환경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6.8%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 연속 보도입니다. 최근 조선 선직국들은 무탄소인 전기 추진선에 더해서 자율 운항 선박까지 도입하면서 친환경 선박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실습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운항 중인 화물선 야라 버클랜드호. 컨테이너 120개를 한 번에 선적할 수 있을 정도지만 100% 배터리와 모터로 운항합니다. 전기 배터리 추진에 더해 자율 운항 기능까지 탑재해 세계 선박 발달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목포 해양대학교가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함께 가고도 근해에서 최초로 실습선으로 자율 운항 시험에 성공했고 한국조선해양도 자율 운항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대는 올해 추가로 제주도에서 독도까지 자율 운항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연안이 아무래도 복잡합니다. 어선도 많고 양식장도 많고 위험물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탐지하고 인식하는 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노르웨이 등 조선 기술 선진국들은 연근의 선박을 전기 추진선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의 충전 설비를 갖추는 등 항만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his engine vessel and this electro vessel is this the reaction when you pushing the handles for power you get immediately. It's going much faster with the electrical engine than the diesel engine.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기술 개발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기술 개발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예, 그게 바로 기술 주도권인데요.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 선박에서 자율 운항 선박 개발까지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선박을 위한 조선업계의 경쟁과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광양 공장이 어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 양극재 공장의 종합 준공으로 연간 3만 톤인 양극재 생산 능력을 9만 톤까지 끌어올렸다며 고성능 전기차 100만여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극재 광양 공장은 2018년 연간 5천 톤 규모의 1단계 생산 공장 건설에 착공한 이후 총 4단계의 증설을 거쳐서 4년 3개월 만에 종합 준공됐습니다. 가뭄 장기화로 광역 상수도 저수율이 35%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 물관리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은 전라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검사에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수자원에 대한 현황조사와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라남도는 빗물과 지하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지하수 총량 관리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도시계획에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30일까지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시민계획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도시계획안을 수립한 뒤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간접 반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계획단은 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내일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되는 목포 해상 더블루쇼가 불꽃쇼 없이 축소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불꽃쇼는 중지했지만 춤추는 바다 분수, 해상 무대 뮤지컬, 드론쇼 등은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상 더블루쇼는 오는 26일 올해 공연이 끝나고 다음 달 24일과 31일 콘서트와 연계한 연말 특별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고흥 유자 성류축제가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일대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고흥 유자랑 성류랑 힐링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고흥 유자 첫 재배지 일대를 둘러보는 둘레길 걷기 행사 등이 치러집니다. 유자와 성류는 고흥이 국내 최대 생산지입니다. 한편 고흥군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과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축제장 안전관리 대책을 실행합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추위가 심하지 않습니다. 광주가 1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맑은 가을 하늘 대신 먹구름이 잔뜩 끼겠고요.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오후면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내리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 동부 남해안 지역에 10에서 40mm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비교적 덜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과 영광 2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곡성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무안 22도, 영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